곽소희 오늘 단어죠.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. 시작하겠습니다. Each other. Each other. 오케이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? 누구 서로 Each other. 걔들은 누구를 싫어하니? 서로를 싫어해. 넌 14 하고 TH를 붙여야 돼서 스 야 스 TH는 혀로 살짝 물고 즈 스 14th. 계속해서 뭐라고? 그렇죠. Celebrate. 오케이. 무슨 씨야?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모양이야? 응? 둘에 두 옆에서 친구가 더즈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됐겠죠. 만약에 어떤 남자가 축하한다 할 때는 he celebrates 이렇게 되겠죠. 그가 축하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야 너 이리 와봐 나시랑 좀 붙어봐 he doesn't celebrate 하겠죠. 됐습니까? 다 알지? 계속해서 Valentine's Day. Valentine's Day. 몇 월 며칠이에요? 2월 14일. 오, 잘하네. 오케이. 주고 싶은 사람 있어? 계속해서 March. 그다음 Only. 무슨 씨일 것 같아요? 오, 어떻게 알았어? 멋지시네. 어떤 씨도 있어요? 그다음 On March 14th. 오케이. 얘가 없을 때랑 얘가 붙어 있을 때랑 다른데 얘가 붙어 있을 때 저런 뜻이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. 얘가 안 붙어 있으면 무엇 3월 14일 붙이니까 언제 3월 14일 날 이런 거 보고 전치사라 그래요. 앞제비 씨. 그다음 Like 좋아하다는 뜻 말고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어. 됐습니까? 그러니까 like의 여러가지 뜻 중에서 문장 속에서는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야 되겠지. White day 별거 아니고요. Interesting 뜻이 저러니까 무슨 씨? 어떤 씨? 그러면 it is interesting 하면 무슨 뜻이야?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? 그렇죠. 어떤니? 라고 부르면 그거 어때? 그거 재밌어.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잖아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? How is it? 그거 어때? 그럼 얘가 만약에 그 영화 대신 왔다. 그러면 친구 영화 보고 왔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의견 묻는 거죠. 그 영화 어떻니? How is the movie? 했더니 재밌던데. 그렇죠. 그러면 그 무비는 어떤 무비다? 그 무비는 어떤 무비다? 어떤 무비? Interesting movie가 되겠죠.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. 지금처럼 것을 꾸며주거나 앞에 be 동사를 붙여서 하다시처럼 쓰거나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United States. In the United States. 세 가지 소리. 아우 갑자기 파닉스 된 분위기인데? 오랜만이지 그치? 오케이.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You 네 I to e to 합쳐서 United. I가 가진 아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U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I e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E e o 그 옛날 망했다 그치? 됐습니까?
자, 어쨌든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re 그렇습니까? 그래서 how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도 될 수 있고 어찌 시도 될 수 있고 어떤 시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면 서로 관계없는 뜻이라 했죠. 그 다음에 또 방법이라는 뜻도 있다. 뭐뭐 하는 방법. 오케이 잘했고요. 단어 시험 잘 치세요. 오케이 그 다음에